네, 안녕하세요. 코어메이 코스입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거는 이제 철제 구조물을 가지고 높이가 있는 단을 만들 거예요. 높이가 있는 단을 만드는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한가? 이건 지금 바닥에 있는 평면을 그리는 거예요. 평면. 평면 구조판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평면 구조판만 만들어지면, 그 위에 레벨을 쌓는 단 높이나, 뭐, 지금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계단 구조의 형태의 어떤 단인 건데, 이 평면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 단은 높이만 조절을 하는 거예요. 높이만. 예를 들면 지금 위에 계단판에 계단. 그러면 지금 이렇게 평면을 제대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이 계단판만 똑같은 모양을 내서 쌓아 올리면 돼요. 높이. 자, 이 부분에다가 높이를 줘서 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딱 쌓아 올리면 돼요. 그대로 본을 하나 만들어서 자, 요 구조물을 하나 만들어서 그대로 높이 레벨만 주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구조물들도 지금 이 평면 구조 이 구조만 제대로 나와주면은 그 위에서 똑같은 모양을 용접을 한 다음에 분리를 시켜서 용접을 한 다음에 높이 레벨 차이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 용접할 때는 레벨 차이를 줘서 이렇게 요 부분의 밑에다가 용접을 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평면을, 내가 만들고자 하는 레벨을 줘야 되는 그 평면 라인을 잘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분리시키는 라인. 어느 지점에서 분리될 것인가. 지금 얘는 이 지점에서 분리됩니다. 이상. 이 분리되는 지점에 또 이쪽으로 할 것인가 이쪽으로 할 것인가 문제인데,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높은 쪽으로 해야 돼. 높은 쪽으로. 낮은 쪽으로 하면은 이 높이 레벨을 줄일 데가 없어요. 낮은 쪽으로. 높은 쪽으로 맞춘 다음에 여기다 용접을 해서 내려가야 돼. 이 상을 맞출 때는 높은 쪽으로. 자, 높은 쪽으로. 계단판을 높은 쪽으로. 높은 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 벗어나고, 지금은 이제 계단판 구조를 만듭니다. 자, 이건 되게 쉬워요. 자, 일단 계단 높이 예를 들어서 200, 300, 600. 지금 이큰 라인, 자, 여기서 이큰 라인, 얘를 뭐 800,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리드를 중간에 하나 쳐놓은 것은 힘을 받기 위해서, 배우가 우리가 위에 올라가서 밟았을 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산을 내는 거예요. 얘는 지금 바닥판. 똑같은 모양을 해서 레벨을 줘서 위판을 받게. 근데 지금 이 구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느냐? 뒤틀림이 없고, 그리고 얘는 그 바퀴가 달린 슬라이딩이에요. 슬라이딩.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복잡하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자, 이게 사각형 슬라이드는 되게 쉬워요. 사각형 슬라이드는 정말 쉬운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사각형 구조가 아니고 다 각도가 있는 구조란 말이야. 각도가 있는 구조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 그래서 각도는 되게 중요해요. 네. 각도는 비틀려 버리면 그 비틀린 형태로 짜지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도면을 보고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자, 이 각도는 포인트 하나를 기준점을 잡은 거예요. 기준점 하나. 기준점 하나가 매우 중요해요. 내가 어느 지점의 각도에서 90도 각을 가지고 반대편의 위치를 똑같이 만들어주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 각도나 이런 것들은 다 원하는 재단으로 해서 날라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쉽다고. 자, 저는 근데 지금 이 포인트하고 각도가 있어서 자는 저 각도에 원포인트를 해서 90도를 잡아서 용접을 한다. 자, 똑같은 날. 이거는 이제 캐드를 찍어보면은 저 위치는 나온다고 합니다. 위치는. 그 지점에서 용접을 하고 순서대로 용접을 해갑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준이 되는 포인트점을 찾아라.
그 포인트점에서 용접을 순차적으로 해 나오면 돼요. 그러면 다 맞게 돼 있어요. 각도는 제가 얘기했듯이 CAD로 작업을 찍어서 각도를 날려서 날리면은 당연히 맞게 돼 있는 거죠. 당연히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맞게 돼 있어요. 그 부분. 그러면 왜? 저기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면 돼요. 딴 게. 그걸 끌고 가. 아예 바깥으로. 그렇게. 매우 중요하다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밑그림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뭔가 구조, 레벨 차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평면 라인, 이 모양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고. 제가 지금 이거 쉽게, 보기 쉽게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림들이. 대박다. 하나, 둘, 3단, 200, 300, 600. 자, 이거 큰거 하나, 800. 이 구조 원리,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 때 그 구조 원리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구조를. 네. 잘 모른다. 내가 저 상의 위치를 어느 정도 간격을 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잘 모르면 조금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적게 하는 것보다 조금 많이 하는 게 나아요. 모를 때는. 내가 감이 잡히지 않을 때. 특히나 이거 지금 얘는 이제 평면이니까 문제 안 되겠지만은 위에 단, 계단판을 만들거나 위에 상 있는 판을 만들 때는 중간중간에 또 그 힘을 받추기 위해서 이런 그 기둥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기둥을 어느 위치에 어느 간격 정도로 잘 돼야 될지 모르겠다. 그거는 이제 어떤 파이프를 사용하느냐, 파이프의 굵기, 그리고 또 하판의 두께, 이런 부분에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고 올라가면 올라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면 이제 많은 시행착오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지만 잘 모르겠다면 일단 많이 대라. 잘 모르면은 근데 조금 노하우가 생기면 이제 그 위치는 이제 조금씩 알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단 위치를 저 나름대로 이제 쌓아가는 거는 한번 그 만드는 과정을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조를 이제 지금 짜다가 지금 30에 30 각으로 30에 30 각으로 지금 이제 단을 만드는 건데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왜냐면 이건 지금 작업대 위에서 이렇게 용접 테이블 위에서 이 모양을 각을 잡기에는 테이블이 너무 아주 커야 되기 때문에 바닥판에 놨어요. 바닥. 근데 지금 이 바닥판도 보면 직각이 합판 직각이 다 있어요. 직각. 합판 라인의 직각이 딱. 그래서 제가 저 지금 여러분 그 영상으로 지금 안 보이는데 합판의 라인이 다 직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잡고 제가 잡은 거예요. 합판의 위치가 잘 정확하게 없다. 그래도 저렇게 직각을 직각자 큰 직각자를 이용해서 위치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용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과정을 한번 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